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이거 V앱을 키자마자 이렇게 다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V앱을 켰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는데. 네. 천천히 얘기해보자. 아, 저기 혼나야 돼요, 여러분? 혼나야 되면은 안 되는데, 나 혼나는 거 무서워요, 여러분. 혼나야 돼요, 저? 혼나야 돼요? 어? 혼나야 돼요? 안 혼나? 칭찬받아야 돼요? 자, 아니, 일단은 V앱을 많이들 켜달라고 하시는 거는 알았는데, 진짜로 그 사이에는 제가 틀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그 사이에는 저희가 틀 시간이 없었고, 네, 그 사이, 지금도 사실 그 스케줄 끝나고 바로 달려온 거예요. 네, 바로 달려와가지고, 그 뭐, 보니까 막 실시간 이렇게 막 그 높이 올라가는 거에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네. 아니 저 해명을 해달라고 맞아요 해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 저 진짜 그렇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좀 있어 보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거 보면서도 사실 아 역시 좀 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네 그랬답니다 아직은 복부죠 복부 아닌가요? 아 이게 또 비하인드로 그날이었어요 제가 그 복면가왕에 그 복면가왕을 하기 그 저 녹화하기 딱 하루 전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수영장에 갔다가 감기에 걸릴 뻔했지만 걸리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세준이가 그 저기 하러 간다길래 수영하러 간다길래 수영장을 보러 가자 그랬어요 맞아 수영장을 보러 가자 그래서 그래 같이 보러 가자 이러면서 보러 가가지고 있는데 세준이가 갑자기 뛰어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아,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는 이제 복면가왕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진짜로 그랬는데 네 그 보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키자마자 이 얘기를 할 줄 몰랐네 저 지금 킨지 4분 만에 네 네 그랬답니다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진짜 제가 8월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딱 정확히 제가 8월부터 운동을 했는데 그리운 밤 활동을 할 때는 사실 많이 못 가가지고 제가 한 11월, 12월은 거의 운동을 많이 못 했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막 화난 건 아니죠? 아니 다들 되게 무섭게 막
네, 무서웠어요. 저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우리 앨리스가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까지 막 으아악 하는 거는 거의 네,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우, 네. 네, 화난 거 아니죠? 장난입니다, 네. 장난이에요, 알아요, 여러분들. 화난 거 아닌 거 압니다. 장난이고요. 아무튼, 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아니, 미안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이고요, 진짜로. 아니, 이제 콘서트 때까지 못했던 거는 저도 참 죄송하지만, 근데 진짜로 이게 좀 아직은 저도 너무너무 아직은 아니어서, 다른 애들은 천천히 또, 네, 저처럼 이렇게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밥 먹었냐고요? 아니요, 저 지금 아직 저녁을 못 먹었어요, 사실. 진짜로 저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달려왔어요. 지금 다들 브이앱이 지금 시급하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셀프 쓰담쓰담 하라고요, 이렇게. 고생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블S를 해명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진짜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블S 해명하라고요? 무슨 말이지? 예명. 그니까요, 예명. 아이, 그거는. 아. 예명이요? 예명하려고 했던 거? 아, 그거는 사실 제가 어디에서 얘기했죠? 라디오에서 얘기했었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나? 그게 이제 진짜로 사실은 더블S를 막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막그 질문 중에 예명 혹시 있었냐 했는데, 아, 네, 라디오 맞아, 라디오에서. 예명이 혹시 있었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는 연습생 때한 번도 예명을 사실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뭔가 대답은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 뭔가 그래도 질문을 하셔서 대답은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아, 정말 잠깐 저희끼리 막 장난으로 그냥 승식이는 승식 S 했으니까 더블 S 막 이런 장난식으로 그냥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뭐라도 이제 대답하자라는 그 이제 신인의 자세로 뭐라도 이제 대답을 하고 싶어서 그냥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갑자기 또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네. 아, 저는 승식이라는 제 이름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부산에 이제 갔을 때도 막 더블S 얘기가 나오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항상 이렇게 말조심을 해야 되네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더블S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아, 진짜로 네, 걱정했거든요. 다들 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하시길래. 브이앱 끝나고 꼭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 요즘 샐러드 안 콘서트 끝나고 샐러드 단한 번도 안 먹었어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포테이토 피자. 배고파요 사실. 이거 브이앱 끝나면 바로 밥 먹어야죠. 찬이 그 계정 실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거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그거는 제가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무슨 일인지 잘은 몰라요. 무슨 일이 대충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으셨군요, 여러분. 네. 거의 기자회견이. 그러게요. 거의 뭐 기자회견이네요, 지금. 오늘의 TMI 있냐고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 패딩 입었습니다. 패딩 여기 나오네요. 저 패딩 입었어요 오늘. 따뜻한 패딩. 뒤에 드라이기요? 드라이기가 어딨죠? 드라이기가 어딨어요? 드라이기가 어딨어요? 진짜 TMI다, 그쵸? 아, 이거 헤드 이거, 네 드라이기 아닌데? 드라이기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이기 아닙니다. 드라이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휴. 저 인스타 만들 생각 없냐고요?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만들고 싶기도 한데 지금은 그냥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카페랑 이제 거기에 올리는 게 더 재밌어서.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더 빠졌냐고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피곤해 보이냐고요? 아, 보인다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요즘 듣는 노래 요즘에 저 요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이유 선배님의 이름에게 흑발할 생각 없냐고요? 글쎄요. 고민 중, 항상 고민 중. 오늘 진짜 그 해명해달라는 게 많아서 그거 하려고 이제 켰다가 너무 빨리 다 끝내버렸나 내가? 네. 여러분 오늘 이 브이앱으로 좀 그 궁금함이 많이 좀 풀리셨길 바랄게요. 알겠죠?
없이 길었다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네 소원에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것으로 아 이거 뭐 사실 이 얘기를 굳이 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여러분에게 TMI 하나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제가 그 허학 선배님의 게스트에 다녀왔잖아요. 대구에 이어서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 콘서트 때 저희 할머니가 보러 오셨었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콘서트를 보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할머니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할머니가 이제 부산 사시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이래서 제가 언제 한번 꼭 콘서트나 이런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거의 보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딱 무대에 있는데 할머니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올라가자마자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게스트는 되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좀 뜬금없었죠? 네, 좀 뜬금없었지만 좋은 거는 이렇게 기분 좋은 거는 나눠야 좋다고 배웠습니다. 눈가가 촉촉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이었는 걸요. 여러분은 다 밥 드셨나요? 배고파요. 아직 안 먹었어요? 여러분 빨리 밥 먹어요. 와, 근데 이렇게 또 시청해주시는 분이 5만 1000명이나 계십니다. 와, 놀랍다, 놀라워. 아, 먹다 와서 늦었다. 제가 다음에는 꼭 먹방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킨 게 없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없냐고요? 저는 다 좋아요.
이제 또 커버곡 올려야죠, 여러분. 요즘에서 진짜로 뭘 많이 못 올렸던 것 같아서. 저 빨리 이제 슬슬 또 커버곡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아, 호두 누구냐고. 호두 원래 제가 옛날에 연습생 때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호두였는데 이제 좀 키우기가 힘들어서 네, 제가 이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네, 지금 힘들어서 그 아는 분께 엄마가 아시는 분한테 이제 좀 슬픈 얘기네요. 네. 아는 분에게 이렇게 분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집에 이렇게 마당도 있고 이래가지고 더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해명할 게 너무 많다고요? 방금 들은 노래는 러브 포엠이라는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상한 사람. 동백꽃 얘기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되게 질문이 오늘따라 되게 많이 있네요. 살아왔던 말들 소용없다 믿던 것들 너무 많은데. 네. 모든 걸 한가득 안고서 기다리던 V앱이라서 그쵸. 여러분들 이 뭐지 되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다 대답해 드리지 못하는 거는 네, 죄송합니다. 수영이요? 수영 저 엄청 어릴 때만 배워보고 네 엄청 어릴 때만 배워보고 못 배웠어요. 뭐 좀 놀랐어요. 그 세준이랑 찬이가 그렇게 저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댄 그런 모든 걸 한가득 안고서 나를 보며 웃고 있어요. 그댄 나를 또 한 번 설레게 걷게 될까 이런 걸
아, 저 진짜 빨리 제가 옛날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이제 V앱으로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아직은 콘서트 이후로 목 상태가 그렇게 좀 막 100% 돌아오지가 않았어가지고 네, 제 이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슬픈가요? 어? 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히어라이엠 듣자고요. 뮤지컬할 생각 있죠. 하고 싶죠.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연기를 네. 배워가는 거지, 그쵸? 아우,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수빈이한테 배우면 되겠다고요? 아성이에게? 아성이에게. 아, 수빈이가 연기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찬이. 연기 선배님이죠, 그쵸? 네, 연기 선배님. 날짱도 있죠, 그쵸? 마가마가도 있고요. 진짜. 어우, 저희 뭐. 연기 선배님 너무 많네요. 우리 조화성 선배님과 이제 동찬 선배님과 나일장 선배님과 마가마가 선배님. 네. 마가마가. 미친남 연기 잘하던데. 아유,
머리 좀 잘랐냐고요? 아니요, 머리가 좀 아직 길어요. 게이저. 덥승식. 덥. 머리가 너무 길어서 지금은 이래야 됩니다. 어 뭐야? 갑자기 불이 켜졌네. 한국 반복인 거 또 들켰네. 아이고. 설날에 뭐 하냐고요? 설날에 이제 글쎄요. 집에 좀 다녀오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 반복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저는 좀 그랬어요. 세뱃돈 받냐고요? 아니요, 이제 25부터는 안 주시더라고요. 잘. 네.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워져. 낭낭 26세. 불안해지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곳 다시 널 만날 수 있게. 요즘도 자작곡 쓰냐고요? 네, 좀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많이 써야죠. 그 자리도 그렇고 너 없는 겨울도 그렇고 여름밤도 그렇고 솔직히 되게 미흡하게 만들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 진짜로 잘 만든 것처럼 막 착각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 저 진짜 많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널 만날 수 있기. 곧게 닿지. 자신감을 가져. 감사합니다. 내심 뿌듯. 내심 뿌듯 뿌듯. 승식이는 천재야. 아유, 그럴 리가요.
칭찬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저는 또 이제 잠시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오늘 거의 제일 빨리 끝내는 것 같은데 35분밖에 못했는데 네 너무 배고파서 제가 저 진짜 열심히 지금 진짜 숙소 딱 집에 도착해서 5분 만에 V8로 나왔답니다 여러분 해명을 하기 위해 네 여러분 지금 7만 분 봐주시고 이렇게 하트도 800만 하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제가 또 밥 먹고 또 오늘도 가능하다면 인증샷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밥 많이 먹고 안 드신 분은 밥 드시고 드신 분들은 소화 잘하고 자야 돼요 소화 잘 시키고 자야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고마워요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게 많아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배고파 배고파 안녕 갈게요 이제 주말이죠?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요.